오늘 아침 텃밭에서 따온 것들이에요. 신선한 것들이죠. 부추 김치 좀 담그려고 오늘 아침에 텃밭에서 따온 부추하고 가지하고 오이, 토마토, 풋고추는 저번에 따다 놓은 게 있어서 두고 부추 오이를 같이 넣어서 부추김치를 담그고 가지는 또 가지밥을 좀할 거예요. 가지나물하고 가지밥하고 전을 좀 부치고 이거는 이제 토마토는 이제 또 우리 간식이에요. 갈아서 주스로도 마시고 아참 이거 마트에 가서 사면은 이거 상당히 비쌀 거예요. 근데 날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신선하고 유기농 농약 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아이 참 우리 신선한 이건 방울토마토도 있고 이건 또 단단한 과육이 단단한 이게 그것이에요. 과육이 단단한 그 대추 토마토는 단단해요. 그리고 일반 것은 또 땡그랗고 대추 토마토는 단단하고 이건 찰 토마토예요. 빨갛게 익을 때까지 두면은 새들이 쪼아버리니까 약간 붉은기가 돌면 따다가 집에다 두면 숙성해서 그거죠. 부추는 철분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강장제 우리 노인들한테 너무 좋아요. 힘이 없을 때 이걸 먹으면 아주 좋고 가지도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죠. 이런 보라색, 자주색은 그래서 혈관 질환에도 좋고 아 오늘 이제 또 아침에 음식을 또 해야 되겠네요. 부추김치 좀 담그고 부추를 계속 잘라 먹으니까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요. 부추가 아주 부드러워. 노지인데도 부드러워요. 밭에만 나가면 먹거리로 가득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찰옥수수 따다가 이제 버터에다가 구워서 또 우리 가족 간식에도 넣고 또 밥에도 찰옥수수 밥도 맛있어요. 쫄깃거리고 탱글탱글한 게 쫄깃거리고 맛있어요. 좀 있으면 이제 옥수 찰옥수수도 딸 거예요. 밭에는 철 따라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로 우리 일용할 것들을 적당히 많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. 아, 참 이것도 참 행복이에요.